안녕하세요. 아차알입니다. 올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아침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라면을 먹으러 갔어요. 코이라면이라는 곳에 친구랑 같이 먹으러 갔는데요. 광고는 아닙니다. 자비로 다녀왔고요. 정말 맛있는 라면을 먹고 싶어서 찾아간 곳이에요. 맥주랑 같이 먹었습니다. 차슈부터 그려볼게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나만의 맛집으로 기록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기록을 남겨요. 불맛도 넣어주고요. 간장 계란에 약간의 명암도 넣어줍니다. 전 매운 라면을 먹었고요. 옥수수랑 파가 올라가 있습니다. 친구가 파를 안 먹어서 제가 파부자가 되었어요. 옥수수랑 파도 같이 그려 넣어줄게요. 그리고 차슈에 좀 더 맛있어 보이게 색을 넣어줍니다. 차슈를 한 번 더 구워서 불맛도 강하더라고요. 매콤한 국물도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매운 걸 엄청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맵진 않았어요. 그래도 얼큰한 느낌의 라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고추기름을 넣어주겠습니다. 빨간색이 들어가면 더 매콤해 보이겠죠? 이렇게 고추기름을 가득 올려줍니다.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간 가게는 아니었어요. 근처에 있었고 마침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가게 된 가게였는데 생각보다 맛있게 먹어서 이렇게 기록으로까지 남깁니다. 음식의 디테일 작업을 해줄게요.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필요한 부분에 좀 더 색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림을 완성했고요. 그릇의 모양을 그려줄게요. 그림자도 넣어주고요. 그릇 디자인까지 마무리해줍니다. 이렇게 오늘의 그림이 완성이 되었어요. 장마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비가 내릴진 모르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중충한 기분은 날려버리시길 바래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